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문학의 황태자라고까지 불렸던 차은택 씨가 최 씨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. 차 씨는 울먹이며 참회의 증언을 했지만 최순실 씨, 차 씨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. 박경준 기자입니다.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진 뒤 처음 만난 최순실 씨와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차은택 씨. 최 씨는 차 씨가 증인 소개하는 순간부터 차 씨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. 또 차 씨가 검찰 쪽을 바라보며 증언을 이어가자 고개를 꼿꼿이 든 채 차 씨 쪽을 노려보기도 했습니다. 차 씨는 최 씨 쪽에 눈길을 전혀 주지 않고 시종일관 최 씨가 미르재단과 플레이그라운드의 실소유주라고 증언했습니다. 차 씨는 미르재단의 업무는 모두 대통령 행사와 관련됐고 전부 최 씨가 챙기고 지시한 일이라고 폭로했습니다. 또 최 씨 지시로 만든 문화 콘텐츠 관련 문구를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그대로 읽는 걸 보고 대통령과 최 씨의 밀접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. 차 씨는 증언을 하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. 차 씨는 자랑스러웠던 아들에서 최 씨의 일당이 된 지금이 너무 수치스럽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. 또 최 씨가 대통령의 문화 융성을 위해 영혼까지 바치라고 말했는데 이젠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일을 전혀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. 최 씨는 재판 마지막에 차 씨를 직접 심문하며 미르재단 사람들은 모두 차 씨의 측근인데 내가 사익을 추구했다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반박했습니다. TV조선 박경준입니다.